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덥더니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진승 오강의 난을 말해 보겠습니다. 이 진승 오강의 난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단 말이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생각할 게 많은 말입니다. 내부에 살펴보면 진승과 오강의 봉기, 호해가 황제가 된 해인 기원전 209년 7월에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 봉기를 주도한 사람은 진승과 오강이었습니다. 진승은 진섭이라고도 하는데 양성 사람입니다. 오강은 오숙이라고도 하는데 하양 사람입니다. 진승은 자신의 불행한 운명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그보다도 더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그와 가난한 오강은 가난한 농민 900명과 함께 징벌되어 어양을 수배하라는 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때는 장마철이어서 그들 일행이 기현, 대택향, 대택향에 이르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대택향은 해하의 지리인 해하와 인접해 있는 지세가 매우 낮은 곳이어서 범람 홍수 때문에 길이 막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행은 그곳에서 며칠을 머무르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진나라 법에 따르면 조정에서 정한 기한 내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사형감이었습니다. 진승과 오강이 계산을 해보니 기한 내에 어양에 도착하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진승은 오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태가 이러니 우리는 어양에 도착해도 죽고 여기서 달아난다 해도 붙잡혀 죽게 되어 있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싸우다가 죽읍시다. 싸워서 천하를 얻으면서 하는 것이오. 오강은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봉기를 일으킬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미신 관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봉기를 일으키려면 부소 같은 사람이 이름을 비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을 내서 하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들을 믿고 봉기를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깨를 냈습니다. 이튿날 밥 짓는 병사가 시장에 나가 큰 잉어 한 마리를 사는데 배를 가르니 진승왕이라는 붉은 글자가 씌어진 비단 조각이 나왔습니다. 진승왕이란 진승이 왕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라 여기면서 진승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보낸 천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진나라의 왕자 부소와 천하로 향연을 가장해서 반란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 당시 진나라에 반감이 있을 법한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소는 진세왕의 뒤를 이은 이세 황제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황제의 반감을 가진 부소의 추종자들이 아직 존재했습니다. 또한 항현은 천하 최후 명장으로 진나라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존재했습니다. 진승과 오공은 이들의 이름을 빌 반란에 대한 명분과 지지를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앞서 나온 관리 2명을 살해했습니다. 진승은 사람들을 모아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단 말이냐 라며 하며 자신의 뜻을 호소했습니다. 이 유명한 말입니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단 말이냐. 이 노예 신분이었던 진승이 이런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진승과 오강이 대택향에서 봉기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발악갈처럼 전해지자 인근의 가난한 농민들은 삭고, 호미, 멀대와 곡괭이 등의 농기구를 들고 앞다투어 봉기군에 가담했습니다. 봉기군은 빠른 시일 내에 강대해졌으며 이웃국 진현을 점령했습니다.
이곳에서 짐승은 왕위에 올랐으며, 국호를 장초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짐승은 주문을 보내어 함양을 치게 했습니다. 병법을 조금 아는 주문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결국 병력이 모자라 중과부적으로 진나라군에 지고 말았고, 주문 자신은 핍박에 못 이겨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오광은 대오를 거느리고 영양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부하인 진장인 진승의 명이라며 오광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진승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진승은 왕이 된 후에 허영심에 들떠 교만해졌고, 친구들과 부하들은 점점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는 진나라군의 강력한 진격을 막을 수 없어서 동남으로 후퇴하다가, 진승이 죽고 난후그 의시종 출신이었던 여신이라는 인물이 신양에서 병력을 다시 일으켜 진현을 함락하고 장가를 죽여 일단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러나 군의은 진근의 반격으로 다시 진현을 내줬는데, 물러난 여신은 이후 경포와 다시 만나 진현을 함락했고, 때마침 초회왕을 옹립한 항량이 진현을 제거한 초나라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거의 성공 집중으로 보였던 진승의 나는 장안의 대반격이 시작되면서 물거품을 끝났습니다. 장초는 결국 건국 알린 지 1년도 되지 않아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진승의 반란 자체는 허무하게 진압되었으나, 그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 스스로 왕이 된 것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크나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왕조 혼란과 부채기 때에 다른 문화권들이 귀족혈통의 후예 등을 내세우며 상습권을 주장하면서 들고 일어선 것과 달리, 중국 문명권은 그런 거 없이 신분이 어떻건 물을 줄 힘이 있는 자들은 누구나 황제를 자처해서 들고 일어났으며, 진승보단 조금 낫지만 마찬가지로 평민 출신이면서 황제 오른 항고조, 훗날의 명태조, 분열 왕조까지 합치면 노예 출신 황제까지 등장하는 등 혼란기에 힘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제의에 주장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 진나라 말기 기원전 209년 진승과 오광이 일으킨 농민 반란으로 군웅 활거를 이끌어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이었던 진나라가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승의 반란의 중요성을 인지한 사마천은 그를 열전이 아닌 세가에 기록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고 후사도 없지만 민심을 잃고 가혹한 정치로 무너진 진나라를 대신할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는 점을 높이 산 것으로 보입니다. 태자공 자서에 그에 대한 평은 이렇습니다. 거론과 주왕이 왕도를 잃자 탕왕과 무왕이 일어났고, 주나라와 도를 잃자 춘추가 지어졌고, 진나라가 정도를 잃자 진섭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마천도. 보면은 이 진승이라는 인물이 훌륭한 인재라 생각됩니다. 현대 중국에서도 진승이 일으킨 난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중국 사회에 대항해 발생한 최초의 농민 봉기라는 점에서 위대하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 만주의 난 때도 그 진승 오광의 난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만주의 당시 정중부의 난 이래 나라의 공정 대부는 노예 계급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왕의 장상 원래부터 씨가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든지 할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주인의 매진 밑에서 궁궐의 고통만을 당할 수 없다. 최충원을 비롯하여 각기 자기 상전을 죽이고 노예 문적을 문질러 나라로 하여금 노예가 없는 곳으로 만들면 우리도 공정대보 같은 높은 벼슬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이 만적이 사람 노비들 모였던 노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만적의 난 또한 중국 진승과 오광의 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승과 우왕이 나는 고려시대 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호사 잎이 인사 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훌륭한 일을 해서 후세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승은 죽어서 왕의 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단 말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금 들어도 가슴을 울리는 명언으로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진승 또한 중국을 움직인 훌륭한 인재라 생각됩니다. 이 고려시대 만적의 난 또한 진승과 우공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진시황이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 왕이지만 진승 또한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